저승세계 염라대왕이 부탁. 옛날 황해도 어느 고을에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글공부만 하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낮에 느닷없이 기졸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염라국에서 너를 잡아오라는 분부가 내려졌다. 어서 가자. 선비는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목에 새로 된 족쇄가 채워진 채 수십 리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찌된 영문인지 통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다른 곳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채가 나왔고 쉴 틈도 없이 성문 안을 지나 몇 리를 더 끌려가 도착한 곳은 빈 하늘에 아스라이 걸려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궁문에 이르자 귀졸들은 선비의 양팔을 끼고 들어가 뜰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들어보니 안쪽에 왕으로 보이는 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여러 벼슬아치들과 장수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선비는 두려움에 식은땀이 흘러 등이 흥건히 젖었고 더는 올려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어떤 관리가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살며 이름은 무엇이냐? 나이는 얼마나 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거짓 없이 소상히 아뢰거라. 선비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예, 저는 성이 김가이고 이름은 성조라고 합니다. 나이는 31살이고 대대로 황해도 연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못나고 어리석어 다른 일은 못하였고 평소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내며 염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면한다 해서 날마다 염불하고 공양 드리는 일만 하고 있사옵니다. 선비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관리는 안으로 들어가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한참이 지나 관리가 다시 나오더니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잡아올 대상이 아니었느니라. 이름이 같은 까닭에 잘못 온 것이야. 다시 나가도록 하여라. 선비는 합장을 하고 일어나 감사의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염라대왕이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선비가 들어가자 염라대왕이 잠시 노려보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내 집이 한양의 아무 동네에 있는데 흔히들 감나무 댁이라 부른다. 지금 너를 돌려보내는 길에 한 가지 부탁을 하겠노라.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많은 세월이 흘러 입고 온 도포가 거의 다 해져 솔기가 터질 지경이다. 우리 집 식구더러 새로 한벌 만들어 보내달라고 일러주면 좋겠구나. 내가 세상에 나가거든 꼭내 집을 찾아가 이 사정을 자세하게 전해주거라.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야. 선비는 지체 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친히 하교를 받들었으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단단히 새겨두었다가 반드시 전하겠나이다. 하오나 저승과 이승의 길이 다르기에 염라 세계의 일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터무니없다 하여 믿들어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가 비록 영을 전하려 해도 믿지 않으면 어찌하옵니까? 제게 증명이 될 만한 물건을 주시어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살아서 당상관으로 재직할 때 망간에 매달던 옥관자 고리 하나가 있는데 한쪽에 약간 흠이 나 있지. 그 옥관자가 책 상자 안에 시경 제3권과 함께 들어있을 것이야.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일이지. 내가 이 말을 전하여 증명해 보이면 반드시 믿을 것이니라. 그리하겠나이다. 한데 새로 도포를 만든다 해도 어떻게 이곳으로 보낼 수 있겠나이까? 죄를 지내고 도포를 불태우면 되느냐? 예, 그럼 돌아가 분부를 받들겠나이다. 나가도 된다는 명을 받고 나오면서 선비는 옆에 있던 귀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분은 누구시오? 바로 염라대왕이시다. 성은 박이오. 이름은 노인이라. 선비가 그곳을 나와 큰 강에 이르자 귀졸이 양쪽에서 그를 붙잡고 강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선비는 너무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선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아났으니 놀라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곧바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염라대왕이 알려준 대로 그 집을 찾았더니 과연 바구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바구의 두 아들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어 있었고 선비가 대문 앞에서 뵙고자 했지만 하인은 전과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붉은 대문은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았고 날이 저물어 사람들의 발길도 또 끊기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할 일 없이 담장에 기댄 채로 서 있자니 해는 벌써 뉘엿뉘엿 서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성이던 중 우연히 나이가 지긋한 그 집의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이때다 싶어 그 종에게 주인을 꼭 뵈어야 한다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들어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잠시 뒤 도로 나와서 선비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대청마루에 있던 두 아들은 선비 더러 섬돌 아래에 있으라 한 뒤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할 말이란 게 무엇이냐? 저는 황해도 연안에 살고 있는 선비이옵니다. 지난 아무달 아무날에 죽게 되어 염라국에 들어갔다가 돌아가신 대감님을 뵙고 부탁을 전해 받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감히 와서 정가나옵니다. 두 아들은 선비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버럭 화부터 냈습니다. 웬 낯선 요물이 감히 우리 집으로 찾아야 이런 요망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널어놓는단 말인가. 여봐라. 이 자를 속히 끌어내어라. 답답해진 선비는 안 되겠다 싶어 큰 소리로 급히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시오. 들어보고 터무니없다면 그때 가서 끌어낸다 해도 늦지 않을게요. 내 증명할 것이 한 가지 있어이다. 궁금해진 한 아들이 다그쳤습니다. 증명할 게 있다고? 그게 무엇이냐? 선비는 바로 옥관자 고리에 관한 얘기를 일러주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얘기에 비로소 의문이 들기 시작한 두 아들은 결국 책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았습니다. 과연 옥관자 고리 하나가 시경 제3권에서 나왔습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구의 집에서는 그가 죽은 후 그 옥관자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제야 선비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바구의 가족들은 이제 막 초상이 난 것처럼 통곡을 하였습니다. 대감의 부인은 집안 식구 전체를 불러놓고 선비가 전에 들었다는 부탁에 대해 자세히 묻고는 곧 부탁대로 도포를 새로 쳤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해 재를 올리고 도포를 태워서 날려보냈습니다. 향을 사른 지 사흘째 되는 날, 바구의 가족들과 선비 모두가 꿈에서 바구를 만났습니다. 바구는 꿈에 나타나 새 도포를 보내준 성의에 고마워하였습니다. 바구의 집에서는 선비를 한동안 붙들어 두고 음식과 의복을 풍성하게 마련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연으로 선비는 서울에 가게 되면 항상 바구의 집에 들르게 되었고 그 집 가족들에게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